안녕하세요, 파란만장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제품은요, 명칭이 조금 긴데요, 필코 마제스터치 컨버터블 2 크림치즈 텐크리스 제품입니다. 명칭이 조금 길죠. 필코 제품은요, 갈축 끝판왕으로 불리는 제품인데요, 레오폴드하고는 거의 쌍벽을 이루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제가 준비한 제품은 갈축 아니고요, 요즘 대세인 저소음 적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박스 포장 디자인을 보시면요, 조금 투박하고요, 키보드라기보다는 공유기 박스 좀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스 퀄리티는요, 굉장히 튼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품 구성을 보시면요, 키보드 본체, 키보드 루프, 미니 삐타의 케이블, 키캡 리무버 및 여분의 키캡, AA 배터리 2개, 사용자 매뉴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75,000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 이 제품은요, 기계식 키보드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가에 해당되는 제품이고요,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요, 필코 제품은 이미 품질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가 되어 있지만 특별히 크림치즈 버전은요, 갈축과 적축, 저소음 적축으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아쉽게도 이 제품은 LED는 지원을 하지 않고 무한 동심력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6키 입력 모드만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제품은 블루투스 3.0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요, 총 4대의 기기와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유선 연결까지 합치면 총 5대의 기기와 연결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폴링레이트는 당연히 1000을 지원을 하고요, DIP 단자를 통해서 일부 키 변경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상판은요, 크림치즈 색상의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하우즈 겉표면을 만져보시면요, 무광톤 느낌의 조금은 뻣뻣한 느낌이지만 퀄리티는 굉장히 우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이드 베젤은요, 슬림 형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는 LED 표시등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캡스락과 스크롤락 표시등으로 사용되며, 무선으로 사용할 경우에는요, 페어링 상태와 배터리 상태 표시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캡스락과 스크롤락 표시등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하우징의 크림치즈 색상과 키캡의 크림치즈 및 밝은 그린 색상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깔끔하면서도 매우 호감이 가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면은 보시면요, 스텝 스컬처 2 방식이 적용되어졌고요, 이 제품 빅키 타입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자체 경사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높이 조절 단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편안한 타건이 가능하고요, 하우징은 슬림 바디는 아니고 조금 두꺼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 전면 오른쪽에는 필코 로고 처리가 되어 있고요, 상단 가운데 부분에는 블루투스 전원 버튼이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버튼이 바디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는 형태이다 보니까요,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손톱으로 눌러서 사용해야 되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상단 왼쪽에는 케이블 연결 단자가 장착이 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연결 단자가 바디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요, 케이블을 연결한 후에 키보드를 잘못 움직였을 때 그 데미지가 키보드 연결 단자 부분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구입하시기 전에 참고하셔야 될 듯 합니다. 하판은 상판과 동일한 크림치즈 색상의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중앙에는 각종 인증마크와 시리얼 번호, 오른쪽 상단에는 DIP 단자와 함께 리셋 버튼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는 AA 건전지 두 개를 장착할 수 있는 홀더가 있고요, 참고로 이 제품 알칼라인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에는요, 하루에 5시간 사용한다고 했을 때에 대략 한 6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정도면 배터리 효율성은 매우 훌륭한 듯 합니다. 미끌림 방지 고무 패킹은요, 상단과 하단에 각각 두 개씩 장착이 되어 있고요, 높이 조절 단자를 보시면요, 고무 패킹이 저렴한 재질의 고무는 아니고요, 나름 튼실하게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높이 조절 단자의 크기는 작은 편이지만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에 키보드를 지지해주는 지지력은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케이블을 보시면요, 패브릭 소재는 아니지만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요, 퀄리티는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노이즈 필터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고요, 금도금 처리도 되어 있진 않지만 단선 방지는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요, 바디 색상과 동일한 크림치즈로 되어 있습니다. 키캡은 ABS 재질에 레이저로 각인 처리가 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뭐 LED가 없다 보니까 LED 투과형 제품은 아닙니다. 퀄리티는 만져보시면 굉장히 부드럽고요, 퀄리티가 우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키캡 색상은요, 바디와 동일한 크림치즈에 밝은 그린 색상 투톤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디자인적으로는 호감이 가는 색상입니다. 추가로 증정되는 포인트 키캡을 장착을 하면요, WASD에 이렇게 포인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스위치는 체리 MX 저소음 저축이 장착이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LED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쪽으로는 메탈 재질의 보광판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보광판 역시 바디와 동일한 크림치즈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명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제품은요, 마제식 스테빌라이저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스테빌라이저의 윤활은 나름 괜찮게 되어 있는 듯 하지만 스페이스바 부분에서는 약간의 철심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보신 것처럼 스페이스바 왼쪽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오른쪽 부분을 타건을 할 때에 철심 소리가 들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제품 간단하게 타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간단하게 타건을 해보니까요, 제가 기대했던 저소음 저축과는 살짝 거리감이 있는 듯 합니다. 드루갓 제품, 더키 원투 제품에서 느꼈던 서걱서걱거림과 부드러운 느낌은 동일하게 남아있지만요, 키 하나하나를 눌렀을 때 키압은 낮지만 그 안에 속이 차있는 느낌이 드루갓 제품과 더키 원투 제품에는 있었는데, 이 제품은 키 하나하나를 누를 때 키압은 낮지만 속이 비어있는 느낌 때문에 조금은 밋밋한 타건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나 찾아봤더니 키캡 차이에서 발생이 되는 듯 하고요. 앞에서 언급했던 두 제품은 키캡이 PBT 재질이고요. 이 제품 ABS 재질의 키캡입니다. 실제로 PBT 재질을 한쪽 측면에 장착을 해서 같이 타건을 해보니까요, 확실히 PBT 재질에서는 속이 차있는 느낌을 느낄 수 있지만 ABS 재질에서는 속이 비어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이 제품 타건을 했을 때에 통올림 문제가 남아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가격이 17만 5천원인데 통올림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 듯 합니다. 필코 마제스터치 컴포터블 2 제품은요, 유선과 블루투스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루투스 모드까지 사용을 했을 때에 총 5대의 기기를 등록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배터리 효율성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배터리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경쟁사 제품의 레오폴드와 비교를 했을 때에 퀄리티는 비슷하지만요, 가격은 4-5만원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블루투스 기능이 굳이 필요 없으시다면요, 4-5만원을 더 주고 필코 제품을 선택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가볼게요.